행운 파워샷 G3X의 프레이밍 어시스트 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밍 어시스트 기능은 렌즈 측면의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프레임을 보여주어 주밍 시 해당 영역으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또한 해당 기능에는 얼굴 및 기타 사람을 추적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시 자동으로 해당 얼굴을 따라가거나 해당 사람을 따라가게 하는 기능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피사체를 중심으로 하는 프레이밍 어시스트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밍 어시스트 기능은 최대 600mm까지 할 수 있으며 현재 광화문 광장에 광화문이 나오도록 프레이밍 어시스트를 당긴 상태에서 버튼을 놓게 되면 곧바로 600mm 줌이 활성화됩니다. 버튼을 꾹 눌렀다 떼게 되면 주민 이전에 관광영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상태에서 렌즈 주민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프레임만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버튼 놓게 되면 이렇게 프레임이 맞춰지게 됩니다. 다음은 프레이밍 어시스트의 공체 추적, 사람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밍 어시스트 기능에 자동으로 피사체가 들어오게 되고 지금 세종대왕님의 얼굴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상태에서 프레이밍 어시스트 기능을 누르게 되면 해당 인물을 자동으로 추적하여 프레이밍 어시스트를 하게 됩니다. 얼굴로 두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얼굴 인식이 되면 자동으로 주민이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여 사람이 많은 곳에서 특정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여 해당 피사체마다 중심으로 줌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기능이 프레이밍 어시스트 기능입니다.